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주 물리학자가 그 왜곡이 좀 덜한 평면 지도를 고안해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요,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봤습니다. 재밌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여러분, 예, 사이언스 타임스 기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보는 지도는 대부분 메르카투로 도법으로 이렇게 작성된 지도죠. 근데 커다란 종이에 넓게 펼쳐놓은 세계 지도는 왜곡이 심하다. 위도와 경도를 모두 직선으로 표시하는 메르카토르 도법은 가장 인기 높은 지도 작성 방법이지만 학생들의 이해도를 오도한다.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남극과 북극의 왜곡이 특히 심해서 남극 대륙은 다른 대륙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 보인다. 거리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본과 하와이는 아주 멀리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 어, 그래요? 어, 그렇구나. 공같이 둥근 지구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할 때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왜곡입니다. 그쵸? 네, 이 오래됐지만 불편한 세계 지도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수세기 동안 지도 제작자들은 둥근 지구를 어떻게 평면에 왜곡 없이 그려낼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 도법들이 많죠? 네. 항공용은 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왔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지구 지도보다 더 정확한 평면 지도를 만들어냈다고 프린스턴 대학이 최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평면 지도의 모양은 이렇게 원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남극, 아, 여기 가만있어 봐. 여기가 남극이죠. 남극, 그 다음에 여기 북극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가만있어 봐봐. 여기가 북극,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북미, 그죠? 그리고 여기가 유라시아, 그죠? 유럽, 그래서 여기가 유라시아, 그죠?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죠? 여기가 지금 마다가스카르인 것 같고, 그죠? 여기가 남미, 예. 그리고 여기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여기가 호주인데, 오, 호주랑 뉴질랜드는 생각보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네. 예. 신기합니다. 자, 예, 그렇다. 그래서 새 평면 지도에는 3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했대요. 예, 그래서 뭐 우주 로그 지도를 만드는 분들 비롯해서 미국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 만든 분, 그래프 만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래픽 분야의 대가들이, 그죠? 모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LP 음반을 닮았다? 네모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원형으로 그렸다. 한 장의 지구를 담을 수 없어서 두 장으로 나눠서 만든 다음에 두 지도를 붙였다고 하고요. 각 지도의 가운데 남극과 북극을 표시한 것도 새롭다. 근데 이게 지금 평면 지도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한 지도라고 하네요. 왜곡이 좀 덜한, 그러니까 면적의 왜곡이 덜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난 2007년에 이게 지금 제작한 분들 골드버그와 고트는 평면 지도에 나타난 6가지 왜곡을 정량화했다고 합니다. 국부적인 모습, 영역 거리, 구분인 정도, 편향성, 경계 절단 등 6가지로 나눠서 기존 지도에 점수를 매겼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왜곡이 적은 것으로 지구본은 0.0, 지구본은 아무래도 제일 왜곡이 적겠죠. 메르카토르 지도는 8.296으로 매우 높다. 있죠? 이런 메르카토르 이런 거는요, 보시면 이건 뭐 왜곡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이 보시면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놀랍다. 이제 남극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지구 전체의 어떤 다른 대륙보다 더 커 보여,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그린란드 같은 것도 엄청 커 보이고요, 그죠? 아, 여기 북극이고, 여기 북극,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쪽에 그린란드인가 이거? 그죠? 아, 그린란드인가? 이슬란드인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아니, 어쨌든 이런 것도 엄청, 그죠? 크게, 예. 보이고요. 남극, 여기. 그쵸? 아, 그리고, 근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주로, 여기가 문명권이니까, 그죠? 여기가, 여기랑 여기, 여기까지가,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많으니까, 그쵸? 여기를 좀 정확하게 나타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평면으로,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은, 뭐, 어딘가 붙여놓기도 좋고, 그런 데서는 편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왜곡을, 어떤 부분에 왜곡을 적게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다소 왜곡이 되어도 상관없냐, 이런 식으로, 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지도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매트릭스를 사용한 빈켈 트리플 도법이다. 이게 굉장히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골든보그 고트 점수가 4.563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태평양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아시아와 하와이 사이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을 만들게 한다. 경계선 삭감의 문제다. 여기서 이런 거 내용에 여기 하와이와 그죠? 아시아가 너무 멀리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세 명의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의 양면 지도는 다면체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수학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있네요. 기하학적인. 1943년 벡민스터 풀러는 지구를 규칙적인 모양으로 쪼갠 다음 어떻게 잡으면 다면체 지구로 조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풀러라는 사람이 되게 그 유명한 기하학자죠. 그래서 풀러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법은 대륙의 모양을 보호할 수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 사이의 거리를 너무 떨어뜨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이 지도는요, 규칙적인 모양을 앞뒤로 붙이는 봉투 다면체를 고려한 그때 원형의 양면 지도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새 지도에 따르면 남극 대륙은 적당히 둥글어야 할 만큼 둥글지만 대신 바다를 쪼개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그저 육지를 더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바다는 일단 조금 좀 삭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양면 지도는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란히 평면으로 놓을 수도 있고 또 고트 교수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란히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란히 배치하면 적도가 경계선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마치 빨래줄 위에 이불을 걸어놓은 것처럼 접해있지만 이 역시도 연속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 지도는 등거리 방위 투영법을 사용해서 어떤 평면 지도보다도 거리 오류가 작다고 합니다. 특히 남극과 호주는 대부분의 다른 지도에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나 극을 가로지르는 거리는 한 장짜리 평면 지도와 다르게 매우 정확하고 측정하기도 쉽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에 또 응용할 수 있겠죠. 이거 저도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이런 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고 안녕히 계십시오.